신경세포의 멤브레인 DHA의 페리 액시드 함량은 대략 20%입니다. 알라는 1% 미만, 그리고 EPA는 0.1% 미만으로 대부분의 오메가3는 DHA로 존재합니다. 그림을 보면은 배양한 신경세포가 나옵니다. 엄청난 수의 가지에 놀라게 되는데요. 다른 세포를 향해 나아가는 엑손과 덴드라이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둘을 합쳐서 뉴라이트라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의 뉴라이트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세포막에 DHA가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오메가3가 부족하면은 신경세포에서 나오는 뉴라이트 숫자가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DHA의 어떤 특성 때문에 가능한 일일까요? DHA는 22개 탄소 그리고 6개 이중결합으로 이루어진 불포화 지방산의 끝판왕 혹은 극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매우 플렉서블하고 유동성이 풍부하고 탄력적이고 그리고 다른 덩어리와 퓨전을 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DHA는 여러 컨포메이셔널 스테이트를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찌그러져서 짧고 굵은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탄소수 16개짜리 포화지방산인 팔미틱 액시드보다 길이가 더 짧아집니다. 꺾일 수도 있고 심하면 완전히 꺾여서 헤어핀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DHA의 이런 성질은 셀 멤브레인에 탄력성을 부여합니다. 단백질이 셀 멤브레인에 박혀 있으면은 멤브레인과 단백질 사이의 틈을 통해서 절연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절연이 깨진 신경세포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DHA는 여러 컨포메이셔널 스테이트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틈을 메울 수 있는 것입니다. 신경세포 멤브레인의 유동성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은 식물은 탄소수 16개 혹은 탄소수 18개짜리 오메가3를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겨울을 지나서 봄에 도단하는 파릇파릇한 새싹에 알라 함량이 높은 것은 아마 이 때문일 것입니다. 식물성 오메가3 제품의 원료가 되는 아마씨도 추운 지역에서 나는 놈들이 오메가3 함량이 더 높습니다. 이중결합수 2개인 LA를 이중결합이 3개 있는 알라로 바꿔주면은 날씨가 추워져도 셀 멤브레인의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신경세포로 다시 돌아가서 멤브레인 페리 액시드의 이중결합수가 하나라도 더 많으면 유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경세포에는 오메가6도 이중결합 숫자가 2개인 LA는 거의 없고 대부분은 이중결합수가 4개인 아라키도닉 액시드와 이중결합수가 5개인 아드레닉 액시드가 많습니다. 또한 신경세포에는 EPA가 거의 없고 모든 오메가3가 DHA로만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유동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겠죠. 신경세포에서 뉴라이트가 뻗어나가고 시냅스를 형성하려면은 유동성이 높아야 합니다. 특히나 DHA는 시냅스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페리액시드의 50%가 DHA입니다. 시냅스를 형성하려면은 그 부분의 유동성이 특별히 높아야 합니다. 시냅스 멤브레인은 단백질이 많이 박혀 있고 단백질이 다이내믹하게 이동해야 하는 장소이므로 더 높은 수준의 유동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라키도닉 액시드는 DHA와 비교했을 때 플렉서빌리티와 유동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DHA가 부족하면은 그 자리를 아라키도닉 액시드가 채우지만은 DHA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아라키도닉 액시드 함량이 높으면 뉴로 인플라메이션을 종결시키는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DHA는 신경세포를 신경세포답게 만든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HA가 부족한 신경세포는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오메가3가 부족한 식사를 해서 신경세포가 신경세포답지 않게 된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NIH에서 낸 논문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발표된 것입니다. 이 논문의 결론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신경세포를 배양했는데
DHA가 충분해야지만은 뉴라이트의 숫자가 많아지고 긴 뉴라이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론은 아라키도닉 액시드 양을 늘려서 DHA를 대체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논문을 보면은 DHA가 부족하면은 기억력이 떨어지고 복잡한 두뇌 활동을 잘 못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브레인 기능에 너무너무 중요하므로 오메가3가 부족한 식사를 하여도 브레인의 오메가3 함량은 다른 장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변동이 없습니다. 브레인의 큰 DHA 요구량은 어떤 기제를 통해 충족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HA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DPA를 합성해 놓아야 합니다. 그 다음 DPA를 퍼록시솜이라고 하는 소기관으로 이동을 시켜서 이곳에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DHA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장기들은 자신들이 쓸 DHA만 간신히 만들어냅니다. 체내로 들어온 알라는 DHA로 전환되는데 DHA로의 전환율은 일반적으로 약 5에서 7% 정도입니다. 조직마다 당연히 전환율이 다른데 간의 전환율은 브레인보다 20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간에서 만들어진 DHA가 브레인으로 최우선적으로 배분돼서 브레인의 높은 DHA 요구량을 충족시킵니다. 혹은 생선을 섭취할 때 체내로 들어오는 DHA를 브레인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브레인은 DHA를 만드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니오네이트 때 잠시 에스트로사이트라고 하는 세포가 알라를 원료로 해서 DHA를 만드는 능력을 잠시 가집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의 DHA를 일부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브레인 발달이 완료되면은 이 기능을 거의 상실합니다. 이 기제의 의미는 뭘까요? 엄마 뱃속에서는 나름 순조롭게 DHA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태어난 후에는 DHA 공급이 전면 중단되거나 혹은 부족한 양만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이때를 대비한 플랜 B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도 만 2살까지는 브레인을 계속 발달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플랜 B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신경세포 중에 DHA 함량이 제일 풍부한 곳은 망막의 라드셀과 콘셀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참치눈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참치눈이 꽤 큽니다. 그래서 맥주 한캔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안주가 된다는데요. 슈퍼에서 참치눈을 사서 일본 사람들은 다양한 요리법을 동원하여 먹습니다. 제가 잘 가는 일식집의 주방장이 일본에서 배우신 분인데 참치회를 시키면 마지막에 꼭 참치눈을 내오십니다. 참치눈에는 DHA가 풍부하겠죠. 빛이 이쪽 방향으로 들어옵니다. 망막의 가장 뒤쪽에 라드셀과 콘셀이 있습니다. 발번역을 하면은 막대세포와 원초세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포의 생긴 모양을 보고 장명을 한 것이죠. 이 세포들에서 포톤을 감지하고 바이폴라 셀과 갱글리온 셀을 거쳐서 대뇌의 시각 중추로 신호가 전달됩니다. 콘셀은 정교한 비전과 컬러 비전을 책임지고 반면 라드셀은 나이트 비전 그리고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비전을 책임집니다. 부엉이는 밤에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콘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라드셀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움직이는 동물들을 어둠 속에서도 잘 찾습니다. 라드셀과 콘셀은 이너 세그먼트와 아우터 세그먼트로 구획 지을 수 있습니다. 아우터 세그먼트에는 약 1000개 정도 되는 디스크가 존재합니다. 피그먼트 에피셀리얼 셀이라고 망막의 가장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세포가 있습니다. 라드셀과 콘셀에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간으로부터 만들어진 DHA를 받아서 라드셀과 콘셀에 공급을 합니다.
또한 하루에 100개씩 없어지는 디스크는 피그먼트 엡셀리아 셀에서 처리를 하는데 아마도 DHA는 재활용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드셀과 콘셀의 디스크에 로돕신이 빽빽히 박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아우터 세그먼트에 1000개의 디스크가 박혀 있다고 했는데 그중 하나가 이놈입니다. 디스크는 하루에 100개씩 없어지고 똑같은 수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디스크의 주기는 10일이 되겠죠. 이 디스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DHA가 체내 어디보다 더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돕신은 단백질인 옵신과 레티날이 결합된 형태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로돕신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레티날은 시스폼의 에너지 준위가 낮아서 보통은 시스폼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포톤에 맞으면은 트랜스폼으로 바뀝니다. 트랜스폼은 옵신과 아귀가 안 맞아서 옵신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뭐가 떨어져 나가게 되냐면은 레티날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포토리셉션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레티날이 떨어져 나간 옵신 다이머는 비로소 G프로테인의 일종인 트랜스듀신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 결합도 잽싸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림을 보면은 트랜스듀신에 꼬리가 달려있죠. 이게 팔미테이트입니다. 트랜스듀신은 팔미테이트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팔미테이트는 포스폴리피드 중에 차지가 없는 포스파티딜 세린과 인터랙션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트랜스듀신이 멀리서부터 옵신까지 이동을 하려면 멤브레인의 유동성이 당연히 커야 하겠죠. 포스파티딜 세린 자체도 트랜스듀신과 인터랙션을 한 채로 이동을 합니다. 또 트랜스듀신도 멤브레인을 헤엄쳐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옵신이 트랜스듀신과 결합하면은 옵신의 구조도 변할 것입니다. 멤브레인의 DHA가 컨포메이셔널 체인지를 해서 옵신 구조가 원활하게 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렇듯 멤브레인 프로테인이 역동적으로 구조를 바꾸고 또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게끔 DHA는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디스크의 DHA가 전체 페리엑시드의 약 50%인 이유를 수긍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토리셉션에는 디스크 멤브레인의 유동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디스크의 DHA 함량이 떨어지면은 시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첫째, 영양학적으로 고갈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유전병을 앓고 있는 스웨디시 브리아르드 도그를 그냥 관찰하기만 하면 됩니다. 일부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스웨디시 브리아르드 도그는 점점 디스크 멤브레인의 DHA 함량이 줄어들어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실명을 합니다. 알라, EPA, DHA가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은 오메가3 제로 다이어트를 실험 동물, 예를 들면 원숭이에게 주면 아우터 세그먼트의 DHA 함량은 그리 줄어들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어떻게든 악착같이 버팁니다.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는 체내의 DHA를 모두 라드셀이나 콘셀로 몰빵 배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우터 세그먼트의 DHA 함량이 결국 감소하게 되고 마침내는 실명을 하게 됩니다. 실명을 한다는 것은 어류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에게 치명적인 상황이겠죠. 그래서 DHA를 최우선적으로 이곳에 배분합니다. 라드셀과 콘셀은 망막에 있는 신경세포입니다. 이 신경세포는 DHA가 신경세포의 기능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려주는 좋은 모델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DHA를 신경세포에 한정되어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브레인 전체로 범위를 넓혀보겠습니다. 화를 내는 데는 매우 복잡한 두뇌 활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프리프론탈 콜텍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화를 내더라도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강도로 적절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 감정 조절도 해가면서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도 관찰하면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뒤탈이 없겠죠. 만약 DHA가 부족해지면은 뉴런에서 뻗어나가는 뉴라이트 숫자와 시냅스 숫자가 감소합니다.
이런 일이 프리프론탈 콜텍스에서 벌어진다면은 이는 인간에서 다시 유인원으로 퇴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DHA가 부족한 사람이 화를 내면은 뒤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 조절도 잘 안 될 것이고 상대방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화를 내지 않으면은 싸움으로 귀결될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범죄나 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아무 뒤탈 없이 타인에게 화를 낼 수 있었다면은 추론하고 판단하고 문제를 풀어내는 일을 하는 프리프론탈 콜텍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모습은 지난 200에서 400만 년 동안에 이루어진 진화 과정의 산물입니다. 현재도 진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진화의 모습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은 뇌의 크기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3배 정도가 커졌습니다. 근데 프리프론탈 콜텍스는 6배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행동하면서 동시에 복잡한 추론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동물이 된 것입니다. 그림에 보시면은 빨간색이 나오는데요. 다음은 피니어스 게이지라고 하는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철도회사 직원이었습니다. 1848년 선로를 고치다가 다이너마이트가 잘못 터지는 바람에 철봉이 밑에서 위로 프리프론탈 콜텍스를 지나가면서 프리프론탈 콜텍스를 손상시켰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사고 당시 그의 뇌를 관통했던 철봉입니다. 이게 이 철봉을 들고 찍은 사진입니다. 나중에는 다시 회사에 복직해서 일을 했습니다. 사고 후에도 기억력은 지극히 정상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사고 후에는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고 매우 충동적인 사람이 되었고 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져서 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 모두가 오메가3가 부족할 때 나오는 증상이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어느 박물관에 가면은 피니어스 게이지의 두개골을 전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브레인의 특정 부위가 손상되면은 브레인의 어떤 기능이 떨어지는지에 대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즉 프리프론탈 콜텍스가 손상되면은 뇌의 어떤 기능이 떨어지는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피니어스 게이지의 이야기는 많은 사이콜로지, 뉴럴로지 그리고 뉴로사이언스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피니어스 게이지처럼 사고로 프리프론탈 콜텍스가 파괴될 수도 있지만은 오메가3가 부족해서 프리프론탈 콜텍스의 기능이 떨어져도 피니어스 게이지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실험 동물에게 오메가3가 부족한 식사를 준 다음에 프리프론탈 콜텍스를 취해서 세로토닌과 도파민 양을 측정해 보면은 그 양이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메가3가 부족하면은 도파민 혹은 세로토닌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그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라키도닌 엑시드가 부족한 식사를 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라키도닌 엑시드 부족은 실험 동물에서만 관찰될 뿐 현실 세계의 인간에게 관찰될 일은 없겠습니다. 그러면 도파민 혹은 세로토닌이 부족하면은 어떤 증상이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토닌어울징 뉴런과 도파민어울징 뉴런이 프리프론탈 콜텍스 쪽으로 많이 뻗어 있어서 프리프론탈 콜텍스에 각각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세로토닌어울징 패스웨이는 레피뉴클레아이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굉장히 많은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엑손이 나가서 브레인 콜텍스 전역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신경말단에서 세로토닌을 분비하겠죠. 프리프론탈 콜텍스에도 세로토닌을 분비합니다. 도파민어울직 패스웨이를 보겠습니다. 벤트라 트리제미널 에어리어 즉 VTA에서 엑손이 뻗어져 나가서 프리프론탈 콜텍스의 신경말단에서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도파민어울직 패스웨이는 하나가 더 있는데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ADHD 환자들은 프리프론탈 콜텍스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의 양이 부족합니다. 오른쪽 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동물 실험에서 동물을 유심히 관찰하기도 하고 세로토노널직 시스템이나 도파민너널직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약물을 투여한 후 관찰하거나 한 결과물입니다. 복잡한 시스템을 단순화시킨 면도 있지만은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은 도파민 시스템과 세로토닌 시스템은 부분적으로 경쟁하는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욕망에 대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시스템 사이의 밸런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파민 시스템이 왕성해지면은 음식을 보고 식욕이 높아지고 심하면 동료들과 음식을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을 독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싸우기도 합니다. 세로토닌 시스템은 반대로 식욕, 성욕 같은 원초적인 욕구를 제어하고 나의 욕망뿐만 아니라 타인의 욕망도 배려해주는 행동을 합니다.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차단제를 먹으면은 많은 경우 식욕과 성욕이 떨어지는 걸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일반화를 한번 해보자면은 도파민 시스템은 이기적이면서 어떤 경우는 반사회적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세로토닌 시스템은 친사회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파민이 부족하다고 하는 ADHD 환자들을 보면은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즉, 어텐션 타임이 짧고 어텐션의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동기부여를 시키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다 이런 게 없고 선생님이나 동료, 부모가 주는 보상, 전문 용어로 리워드라고 하죠. 이 보상에 대한 기대를 하고 뭘 열심히 하거나 하진 않는다는 말입니다. 보통 아이들은 선생님이 찍어주는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으려고 목숨을 겁니다. 울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ADHD 어린이들은 참 잘했어요 도장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커서도 마찬가지 행동을 보입니다. 그래서 도파민너널직 시스템은 기쁨을 느끼게 하고 집중력을 높이고 동기부여를 시킵니다. ADHD 어린이치고 축구 잘하는 아이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축구라는 운동을 하려면은 시각 정보를 종합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브레인이 시키는 대로 온몸의 근육이 정교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파킨슨병 환자들의 동작이 로봇처럼 딱딱 끊어지는 것만 봐도 뭔 말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파민너널직 시스템은 움직이거나 운동할 때 정교한 동작을 컨트롤합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은 기억력, 인지력, 사고력이 떨어집니다. 이 모든 뇌의 기능은 주로 프리프론탈 콜텍스에 부여되어 있는데 프리프론탈 콜텍스가 잘 기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세로토닌이 분비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은 침착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 시스템은 기억력, 인지력, 사고력을 높이고 침착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물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부족을 치료하는 방법은 나름 효과는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 효과가 강하지 않고 부작용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파킨슨스 디지즈 환자에게는 도파민이 부족하기 때문에 L도파를 복용케 합니다. L도파를 먹이면은 용량 조절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은 쇼핑 중독이나 섹스 중독 등의 부작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는 도파민 시스템의 과흥분 때문일 텐데요. 동기부여가 지나쳐서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강박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동물 실험에서 오메가3가 부족한 식사를 주면은 세로토닌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파민너널직 시스템도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도파민이 부족한 질병인 ADHD, 파킨슨스 디지즈, 그리고 세로토닌이 부족한 질병인 디프레션, 앵자이어티에 모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오메가3가 부족하면은 뉴로 인플라메이션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체내 다른 곳에서의 인플라메이션과 마찬가지로 인펙션, 트로마틱 브레인 인저리 같은 뇌 손상 등이 인플라메이션의 트리거가 됩니다.
마이크로글리아셀은 브레인에 존재하는 매크로파지입니다. 인텔루킨 1, 인텔루킨 6, TNF-알파를 분비해서 시크니스 비헤이비어를 보이게 합니다. 발열, 앵자이어티, 집중력 저하, 의욕 상실, 브레인 포그, 즉 뇌가 안개 끼듯이 맑지 못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활동성 감소, 이런 것들이 시크니스 비헤이비어의 예입니다. 뉴로 인플라메이션이 진행 중일 때는 전반적인 뇌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신과적인 질병이 시크니스 비헤이비어를 보입니다. 앞으로 잘 관찰해 보십시오. 이는 뉴로 인플라메이션이 이들 정신과적인 질병의 병리학적 메커니즘의 하나라는 뜻입니다. 물론 나중에 트리거가 사라지면은 염증은 종결됩니다. 마이크로글리아 셀이 액티베이션 되면은 포식세포가 돼서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균을 제거하고 손상된 조직을 청소합니다. 이뿐 아니라 때가 되면은 염증 반응을 종결시키고 손상된 조직을 재건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총책임집니다. 브레인에서 이 일을 할 세포는 마이크로글리아 셀밖에 없습니다. 실험 동물에게 LPS를 벤트리클에 주사하면은 몇 분 안에 마이크로글리아 셀이 활성화됩니다. 항상 브레인에 무슨 일이 있나 없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혈중에 있는 면역세포는 삐삐삐를 통과하지 못하지만은 브레인의 염증이 지속되면은 삐삐삐가 혈중 면역세포를 통과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시스테믹 인플라메이션이 있으면은 인텔루킨 1, 6 같은 사이토카인의 혈중 농도가 높아집니다. 사이토카인은 충분히 삐삐삐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숙취도 체내에서 생성된 인텔루킨 1, 6가 삐삐삐를 통과해서 브레인으로 넘어가 시크니스 비헤이비어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뉴로 인플라메이션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방어 기제입니다. 그렇지만은 인플라메이션과 레졸루션이 순차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 DHA가 개입합니다. 브레인에는 EPA가 없습니다. 오로지 DHA로부터 만들어지는 염증 종결 인자가 뉴로 인플라메이션을 종결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DHA는 브레인에 넉넉한 양이 존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큐트 뉴로 인플라메이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크로닉 뉴로 인플라메이션이라는 병적 상황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나 파킨슨스 병은 뉴로 인플라메이션이라는 병리학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환자를 사후에 부검을 해보면은 시냅스 숫자가 감소해 있고 뉴런이 많이 죽어 있습니다. 또한 활성화된 마이크로글리아셀 숫자가 많고 인플라머토리 사이토카인 양도 많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도 원래는 마이크로글리아셀이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근데 염증 종결 신호가 떨어지지 않아서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 아밀로이드가 계속 축적이 되겠죠. 지금까지 왜 브레인에 DHA가 넉넉하게 있어야 하는지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